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위탁하신 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리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해볼 리뷰는 세이버리님께서 보내주신 로보톤 100식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10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동률이 매우 우수합니다. 이따 가동률 때 아마 깜짝 놀라실 정도로 아주 우수한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100식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이 금색 코팅 처리와 전체적인 조형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가격적으로는 조금 비싸게 느껴질 수가 있으나 이 코팅이 들어갔다는 점에 감안하면은 전체적인 가동률이나 여러한 형태들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타곤담에 등장했던 쿼트로 버지나의 기체 100식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이 100식의 제품화에서 가장 먼저 큰 포인트는 이 외관 처리죠. 금색을 과연 어떻게 처리했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주된 관심사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광 코팅이라기보다는 그 흔히 말하는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매키 코팅, 요것과는 다릅니다. 100식 2.0의 약간 그것과 비슷한 은은한 이러한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색깔도 아주 진한 금색깔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광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은은한 광택이 살아있는 형태라서 상당히 고급진 이러한 인상을 주고 있죠. 어깨 부분에 이러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어깨 쪽에 있는 100식의 마킹이라든지 세부적인 이러한 다리 프레임의 노출 형태라든지 이러한 포인트들은 상당히 충실하게 재현들이 다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프로포션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이러한 얼굴 조형도 아주 멋지게 표현이 되어 있고, 외관을 봤을 때는 역시 일단 가장 우려사항이었던 이 외관 코팅 처리가 상당히 멋지게 잘 나와 있고, 기본적인 기체 조형도 상당히 잘 빠진 형태이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멋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인 점이라고 해야 될까나, 이러한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게이트 자국도 그렇게 막 이질감이 드는, 눈에 띄는 포인트도 많지 않아서 외관은 정말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으로는 무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손에 들고 있는 라이플이죠. 자, 빨간색 요 코드, 이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평범한 라이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품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던 바로 그 조형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고요. 별다른 특징적인 기믹이나 특이사항은 따로 없는 평범한 라이플 조형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대표 무장 크레이 바주카. 조형 자체는 프라모델이나 다른 제품에서도 흔히 보던 크레이 바주카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릭디아스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는 무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프라모델과 다르게 이 로보톤에 들어있는 크레이 바주카는 상당부 이 백팩에 수납할 수 있는 이 조인트 부분은 이제 숨길 수가 있는 구조로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깔끔한 외형으로 연출을 해줄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빔사벨이 두 자루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도 당연히 금색으로 되어 있고요. 빔 파츠 부분도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 백식의 특징적인 컬러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빔사벨 두 자루가 부속이 되어 있으며, 빔사벨은 뒤쪽 스커트를 보시면 이쪽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같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까지도 똑같이 재현해 줄 수 있는 기체 형태와 이런 무장 구성까지 충실하게 다 재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무장은 이렇게 총 3가지 무장이 구속이 되어 있고요. 100식의 대표적인 무장, 기본 무장을 깔끔하게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동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제품 가동률이 정말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포인트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깨. 이 어깨가 정말 예상 외였는데요. 보통 이제 어깨 관절이 나오는 형태는 많이들 보셨죠. 근데 이 제품은 단순히 어깨 관절이 움직이는 수준이 남다릅니다. 거의 뭐 90도까지 꺾여 나오는 이런 어깨 가동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여러가지 액션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폭의 어깨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팔꿈치, 아주 잘 접힙니다. 손목까지 포함하면 완전 접힘이 딱 구현이 되는 이런 팔꿈치 가동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허리,
허리 같은 경우에도 회전 뭐 문제 없이 잘 돌아갑니다. 예, 가동에 아주 문제 없는 허리 회전을 가지고 있고요. 이 상반신 부분 또한 이제 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보통 허리가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긴 했지만 이쪽은 유달리 아주 부드럽게 잘 움직이는 상반신 가동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고관절. 고관절이 좀 약간 특이합니다. 고관절 일단 먼저 좌우 가동 보기 전에 또 특이한 요소가 고관절 부분이 이제 높이 조절이 또 가능을 해서 지금은 최대한 위로 끌어올린 상태고요. 관절을 살짝 또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큰 폭으로 가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이러한 고관절 가동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벌리고 하는데 아주 큰 문제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이 고관절 가동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가동 역시 뭐 이만하면 준수하죠. 거의 다 접힌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잘 접히는 무릎 가동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발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위들, 특히 아까 고관절 움직임이라든지 이 어깨 움직임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지만 다른 제품들에서도 뭐 거의 평균적인 무난한 발목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죠. 뭐 앞뒤 가동도 가능하고요. 좌우 꺾이는 폭도 그냥 무난한 수준의 발목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동률 아주 뛰어나죠. 어깨랑 특히 고관절 부분이 아주 뛰어난 형태로 되어 있으며 팔꿈치나 무릎 가동 역시 부족할 것 없는 가동률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아마 여러가지 액션 포즈를 취하는 데 있어서 가동률 때문에 포즈가 안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느껴질 정도로 아주 높은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믹과 부속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속품으로서는 역시 여러가지 액션과 무장에 대응할 수 있는 교체용 손 파츠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볼 것은 완전히 주먹진 손. 거의 일단 뭐 무장 같은 걸 전혀 쓰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완전 주먹진 손 한 세트 부속이 되어 있고요. 이거 외에도 지금 한쪽은 이미 껴 있는데 액션을 위한 편손 반대쪽에 이미 껴 있죠. 한 세트 똑같이 부속이 되어 있고요. 라이플 같은 걸 사용할 때 적합한 이런 무장용 손 반대쪽은 또 사용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빔사벨 같은 걸 사용할 때 적합한 주먹용 무장손 한 세트까지 다양한 교체용 손 파츠들이 부속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 이용해서 여러가지 액션에 대응할 수 있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백식에서 메가바주카가 빠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뭐 딱히 특이할 요소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백식의 이제 이 카메라 아이 부분, 이 눈 부분의 연출에 있어서 작품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크게는 이제 세 가지까지도 보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제 빨간 안광이 보이는 이 눈이 보이는 이 헤드 얼굴 조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백식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눈이 나오지 않고 이 선글라스를 쓴 것 같은 까만색으로 덮여 있는 눈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재현할 수 있는 교체용 헤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머리 조형 자체는 완전히 동일하고요.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 눈 부분에 지금 쓰고 있는 머리에는 빨간색 눈동자라 그래야 될까? 이 눈 부분이 빛이 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반면에 이쪽 눈은 좌우 돌려봐도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이러한 눈을 연출할 수 있는 헤드 파츠가 하나가 더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향에 맞게 본인의 뭐 필요에 따라서 본인이 뭐 자신이 눈이 있는 것이 좋다, 이 빨간 눈이 보이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이 눈이 있는 헤드를 쓰시면 되겠고 자기는 이게 선글라스처럼 눈이 보이지 않는 이 헤드가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이쪽 헤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체용 헤드까지 살펴봤고요. 부속품이 이게 답니다. 네. 원래 백식 하면 이제 보통 메가바주카 런처까지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에는 그게 부속이 되어 있지가 않아서 들어있는 거는 여기까지로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와 기체에 대한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는 2015년 6월 20일, 가격은 6,500엔입니다. 특이사항으로서 전신 금색 도장이 되어 있으며 카메라에는 교환으로 이 두 패턴 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종 무장들이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식에 대한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에우거와 에너하임 일렉트로닉스사의 모빌슈트 공동 개발 계획인 프로젝트 제타이에 개발된 에너하임제 건담 중 하나입니다. 형식 번호는 99 다음인 100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명칭도 거기에 맞게 개발 주임인 나가노 박사에 의해
100년 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보비슈터라는 염원을 담아서 백식이라고 명명이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로보톤으로 발매가 된 백식 살펴봤습니다. 메가바주카 런처가 없다라는 점은 아쉬울 수가 있겠으나, 그리고 약간의 비싼, 그에 비하면 좀 비싸다고 느낄 수 있는 가격대가 좀 거슬리긴 하겠는데요. 일단 금색 도장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으며 도색 상태라든지 전반적인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가동률 부분에서는 발목 구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아주 잘 움직이기 때문에 액션 포즈에 있어서는 참 편한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상당히 심플한 구성을 하고 있지만 제품 자체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제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위탁해주신 세이버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해당 제품 안전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위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 후에 답장을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Oh, 항상 너와